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의 정광우입니다. 오늘은 고음이 안 나는 이유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.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의 고음은요, 3옥타브 부분이거든요. 우리가 3옥타브, 이제 우리가 1옥타브, 2옥타브는 이제 계속 연습을 하시다 보시면 되게 잘 나는, 근데 3옥타브 같은 경우는 제일 삑사리도 많이 나고요. 그 다음에 잘 안 나기도 하는 부분이거든요. 근데 고음이 왜 안 날까?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예요. 아주 간단합니다. 왜 고음이 안 날까요? 제 강의를 계속 봤다면, 계속 보셨다면 답이 딱 나오실 텐데, 제가 또 무슨 말을 하겠구나. 딱 하시겠죠. 그죠? 바로 입에 힘을 줘서죠. 입에 힘을 줘서 고음이 나지 않는 건데, 고음에 입에 힘만 준다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3옥타브부터는요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, 1옥타브, 2옥타브 같은 경우는 그냥 막 불어도 소리 잘 납니다. 근데 3옥타브부터는요 굉장히 이제 극도로 예민해져요. 그래서 내가 3옥타브에 맞는 어느 정도 적당한 그 느낌이 있거든요. 네, 그 느낌을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, 너무 거칠게 다뤄서는 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, 3옥타브는요. 네, 그래서 너무 세게 불거나 너무나 꽉 물어서 불면요, 리드가 일단 붙고요. 그리고 리드가 붙지 않아도 너무 세게 되면 소리가 저음 소리가 납니다. 네. 그게 왜 그렇게밖에 날 수가 없냐면, 이제 이게 많이 올라가잖아요. 그러면 거의 구멍이 다 열린 셈이거든요. 구멍이 다 열렸을 때는 사실 요만큼만 이제 소리를 이쁘게 내주면 됐는데, 여기를 이미 벗어나 버리게 되면 이제 저음까지 울려져 버리게 되는 거죠. 그죠? 그러니까 이 3옥타브부터는 뭐 소리를 약하게 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,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소리가 더 커집니다. 그쵸?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리가 더 커지지 마시고, 네, 더 커지지 마시고, 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호흡이나 조금 사운드나 이런 부분은 조금 다운을 시켜주시고, 오히려 올라갈 때 내가 조금 약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. 그쵸? 3옥타브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있어요. 그리시고 올라갈 때 레미파 되죠. 그쵸? 그 내가 미파, 파를 내고 싶다고 계속 파만 잡고서 연습을 하시면 파가 날까요? 안 나요. 네. 그래서 레, 안 나면 도샵부터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천천히 하나씩 올라오시면서 연주를 하시면 고음이 편안하게 날 수 있습니다. 입에 힘 절대로 주시면 안 됩니다. 3옥타브 같은 거. 아시겠죠? 입에 힘을 주시면 어떻게 된다? 삑사리가 납니다. 그리고 소리가 안 나요. 제 악기가 조금 잠깐 딴 데가 있어가지고요. 제가 이거 약간 그냥 오늘은 중국 이제 그냥 굴러다니는 거로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거 지금 강의를 하는데, 이 고음 조금 이상하네요. 양해 좀 해주세요. 원래 잘 내요. 아시겠죠? 그래서 2옥타브, 3옥타브 그런 식으로 해결을 좀 해주시고, 3옥타브 말고 저기 더 올라가는 이제 3옥타브 솔라하게 더 플랫저 나중에 다 배울 거죠. 그런 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입을 굉장히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됩니다. 호흡 컨트롤도 잘 하셔야 되고, 이제 이 리드 컨트롤도 되게 잘 하셔야 돼요. 아시겠죠? 그래서 꼭 열심히 연습을 하셔서 좋고 시원한 고음을 좀 모든 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정광우였습니다.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